자, 30번. 밑줄춤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건 뭐냐? 그랬지? 이런 문장을 어떻게 푼다겠니? 실제적으로 제이크하고 히스 엉클이 나왔어. 제이크하고 히스 엉클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두 번째 대상 다음에 게 답이었는데, 대부분 답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계속 헛다리 잡게끔 하더라. 알겠지?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되겠다. 알겠지? 읽어봅시다. Jake's unflying dreams. 자, 제이크 자신의 이렇게 플라이닝 드림, 비행하는 꿈은 began at the village festival. 자, 언제 시작했다? 마을 축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지. 내가 비행사가 되는 꿈은 축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he was 4 years old. 4살이었고요. 4살 때 꿈을 가졌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꿈이 없는데. 자, his uncle. 자, uncle 하면서 동격이 나왔죠. Tall silent pilot. 자, 이런 uncle이 had brought him. 자, bought him a red party balloon. 자, 엉클이 had bought, 샀다라는 거죠. 사줬습니다. 자, 시제에 맞춰줘야 돼요. 과거 문장인데, 사왔다 이거지. 가져왔습니다. 먼저 산 거, 먼저 산 거죠. 샀다는 거죠. 그에게 뭐야? red party balloon. 자, 빨간색 파티 풍선을, 볼륨을 사줬습니다. 누굽니까? 이 힘은 제이크지? from the chart store. 자, 차이티는 자선 사업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파티에서 자선 무대죠? 자선 가판대에서 사왔다 이거죠. 스톨 다 남겨놓고 he tied it. 자, 그걸 묶었어요. to the top button of the Jake's shirt. 제이크 셔츠에 어떻게 자 꼭대기 단추에다가 묶어줬다는 거죠. the balloon seemed to have mind of its own. 자, 이 풍선은 어떻게 이 뭐야 수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문장이 있지. 그래서 자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어가 나와 있고 seem이 나와 있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거나 to have pp가 나왔을 때 뭘로 자 단문을 복문으로 만들 수 있다겠죠. 그래서 it seemed that the balloon had a mind of its own 이 문장이었어. 근데 자 복문의 주어는 단문의 주어로 갈 수 있다겠죠. 그래서 balloon. 자, seemed라는 문장하고 had라는 문장하고 시제가 같아. 그래서 seemed. 자, 뭐야? to have a mind of its own.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 부정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알겠죠? 전환 관계. 자, 윤혁이가 물어봤죠? It was filled with helium. 자, 그것은 be filled with. 암기해놓죠? 수동태에서 by 대신에 with를 쓰더라.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서 헬륨을 설명하는 거야. 뭐냐 헬륨이? A gas four times lighter than the air. 공기보다도 어떻게 네 배가량 어떻게 더 가벼운 가스죠. 비교급 앞에가 배수사를 썼어. 배수사. 그래서 four times s 꼭 붙어야 돼요. four time 하면 틀려. 자, 비록 제이크 did not understand this. 자, 이것을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It felt mysterious. 자, at his button. 자, 그것은 신기하게도 fooled, 끌었다는 거죠. 자, 그의 버튼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거지. 그의 버튼은 누구의 버튼이겠어? 제이크의 버튼이겠죠. Maybe you will fly. 자, 날 것다. Jake's uncle's remarked. 자, 삼촌이 말했죠. 어우, 날아가겠어. 그랬죠. He read his nephew. 자, of the Gillespie Bank. 삼촌이 nephew를 he read 했어. he는 뭐야? 삼촌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끌었습니다. 그의 nephew를 어디로? Gillespie Bank로 갔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he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그의 nephew를 어디로? 자, Gillespie Bank 우거진 강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의 nephew니까 엉클의 nephew겠지. 이 문장이 틀렸다. So, they could look over the whole festival. 자, 강둑으로 갔으니까 전체 마을을 볼 수 있겠지. So는 품사 뭐야? 접속사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잘 봐. Below the Jake stretched the riddle tent and the stall. 자, 앞에 문장에서 below Jake를 묶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Jake 아래에 제이크 아래에라는 장소 부사가 나와서 장소 부사가 나와서 어떻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야. 알겠니? 이 문장 주의. 주어 동사가 도치돼 있더라. 자,
리들 텐트한 갑판대들이 스트레치 쫙 펼쳐져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봐. Above him 그랬어. Above him. 자, 제이크 위에는요. 제이크 위에는 자, bobbed가 밥이 까닥까닥 움직이다 이런 뜻이죠.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big red balloon. 자, 큰 빨간 풍선이 어떻게 까닥까닥 거리더라. 이 빨간 풍선은 shiny and beautiful. 자, 빛나고 아름답더라. 자, 그럼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빨간 풍선이 어떻게 까닥까닥 거리더라. 이것도 어떻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죠. 자,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지. 자, 그 다음에 keep ing예요.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지. 그래서 keep doing이야. 이 keep fooling him toward the sky. 자, 그것은 그를 어떻게 계속 풍선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더라 이거지. 자, keep ing. 자, toward the sky. 하늘로 향해서. 그리고 자, he began to feel the unsteady. 자, 제이크가 어떻게 begin to 자, feel the unsteady. begin은요. 투부정사, 동명사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feeling을 써도 상관없다. 알겠죠? 그는 불안정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발이 불안정하다는 걸 느꼈죠. 그런 다음에 his uncle let go of his hand. 자, 또 let go of 보자. let go of. let's go야. let's go. 사역동사지. 사역동사인데 이걸 강조해 주려고 원래는 이거야. let go of란 걸 let something go야. let something go. 뭔가가 가게 했다 이랬는데 이 something을 강조하려고 let go of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 버려. let go 자, of something. 선생님 이쪽에 쓰니까 지금 잘 안 써지는 거야. 글씨 원래 잘 쓰는데. 그래서 자, 원래 문장이 뭐야? 원래 문장이 그의 삼촌은 그의 손이 자, 업은 없어지는 거고 가게끔 했다. 알겠지? 그의 손을 가게끔 했으니까 어떻게 놔줬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삼촌이 그의 손을 놨다. 됐니? 그의 손을 이끌게 했다. 그의 손이 가도록 했다. 이 문장이 있죠. Let go of. 뭐뭐 하게끔 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이크의 dreams begin. 자, 그 다음부터 제이크가 어떻게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알겠지? 자, 뒤에 문장 보니까 어떻게 도치 문장이 나왔고 let go of라는 사역동사의 강조의 문장이 나왔고 알겠죠? 또 앞에 문장들 보면 뭐가 나왔어? 자, 단순 부정사라는 문장이 하나 나왔고요. 알겠어? 이런 문장들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 이해됐지?